말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광복절 휴일인 내일도 어김없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한층 더 강화됐고, 내일도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 30도 안팎에 그치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인천과 김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까지 수도권에는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전국 많은 지역으로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은 아침에 2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 34도로 오르겠고요. 서울은 아침에 27도, 한낮에 34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최고 기온 34도 안팎 보이겠고, 경기 동부도 34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안성은 최고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아서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고요. 폭염은 절기 처설을 지나 이달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